손에 땀이 난다, 땀이 나. 네, 저도 불안해 죽겠어. 긴장도 되고 뭔가 일 터질 것만 같이 항상 불안하고 여기 들어오자마자 식은땀 돌리고 머리도 아프고. 맞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오기 이제 전 보자 예약 잡으면서 그때부터 증상이 시작된 거야. 네, 몸이 좀 많이 무겁고 머리 아프고 손, 발 다 떨리고 좀 쥐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와 왔다가 갔다가 그러고 그런 거 있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지 지금. 답답해요. 누구를 만날 때 불안하다든지 긴장된다든지 이런 게 빈번히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 왔을 때 이상하게 네, 몸이 자꾸 이상해. 여기 와서 이제 처음에 입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머리에 살짝 쥐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피 몰리는 느낌? 그런 느낌만 있었는데 여기 와서 좀 마시고 좀 긴장 풀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또 뭐 손에 뭐 피가 잘 통하는지 손에 열나고 땀나고 막 좀 그렇더라고요. 편하게 앉아요. 긴장도 풀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예의를 차려야 되고 깍듯해야 되고 내가 남한테 의식하는 듯 마냥 이렇게 나를 잡고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분인 것 같아. 내 자신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남한테 비춰지는 내 모습들이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 항상 전전긍긍하신다고. 내가 가진 상처가 남한테 들키진 않을까? 부모복도 없어. 그렇다 보니 내가 어느 누구한테 자신감이 떨어질까봐 나를 자꾸 숨기고 포장하고 이렇게 살려가려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고. 뭘 해도 자신감도 없고 소리 내고 울어도 돼. 펑펑 울어도 된다고. 그 가슴 속의 응어리를 하루아침 다 풀 수는 없어. 근데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살아를 가겠는데 내가 살아가더라도 그 어느 하나 한 번은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해. 부모님한테 말해도 헛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일자리도 짱인 게 상병이 넘었거든요. 그냥 남자친구 월세랑 그런 거 다 내주고 있는데 일자리 그냥 내주고도 생활은 해야 되니까 생활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님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계속 손 벌리냐고. 오빠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안 보여진다고. 그러시고 얘기해봤자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러는 거라고. 누가 남자친구가? 엄마가요. 아 엄마가. 그리고 동생도 그냥 걔도 이 상태니까 엄마가 동생한테도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언니 도대체 그럴 건 왜 사냐고. 언니 동생인 게 너무 부끄럽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저도 도대체 그런 말 들으면 어떡하지. 살아야 되는 가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뭘도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도 없고 오늘 본인 얘기라도 많이 하고 가셔야 돼.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못하고 살면은 나 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거든. 근데 본인은 마음속에 자꾸 원망과 그리고 슬픔 이런 미운 감정들 이런 것만 채우고 나면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라도
그 사랑을 줄 수가 없어. 왜? 나한테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밖에 없다 보니까 줄 수가 없는 거라고. 좀 많이 털어놔야 돼, 이제는. 많이 털어놔야 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자꾸 안 될까? 왜 남들과 다른 삶을 살까? 자꾸 고통만 이어질까? 이 생각하다기보다는 이제는 내 자신을 좀 예쁘게 가꾸고, 본인이 본인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해. 맞아. 나한테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것들, 이 돈 모아서 차라리 내가 나중에 뭘 해도 할 텐데 너무 열심히 산다고. 근데 한순간에 또 직장도 잃어버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다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야.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는데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봤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다고. 본 거라도 해봤자 아파고 가족 저한테 있는 건 엄마랑 동생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 입에 안 들어가더라도 가족들 입에 더 넣어주려고 했는데 그걸 몰라주는 가족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답답해. 가슴이 아프다고. 아무도 없어도 돼. 내 편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만난 남자인데 그 남자 또한 나한테 엄한 소리를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내가 서운한 말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거기서 또 상처를 받아버려. 그래서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고 물론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옳은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둘러보지 못하는 거야. 주위도 볼 일가 없어. 지금부터 좀 많이 울었어요? 네. 속 시원하게 울고 가. 속 시원하게 울어야 돼. 내가 울더라도 어디 울 데가 없어. 그냥 집에, 요즘엔 계속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다 보면 이게 내가 내 돈 신어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뭐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작년부터 진짜 운이 너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작년 12월부터 제 일자리도 잃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 들어와서 보면은 첫 시작주부터 작년 때문에 고생 한 1, 2주 하고. 근데 이제 또 괜찮아지고 나서 2, 3일 또 있다가 또 작년 터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작년 갔으니까 이제 또 이제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2월달에는 뭐 집에만 있었는데도 앞으로 자빠졌는데 뒤로 자빠져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 깨지고 뭐 욕실에도 미끄러져 허울이 삐끗하고 그 다음에 계단에서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발목 접지르고 3월달에는 지갑 초반에 지갑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좀 차가 모닝인데 그 뒷범퍼 이렇게 훅 박아놓고 누가 그 뒷처리도 안 해놓고 그냥 간 거예요. 이제 3월달인데 이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풀리는 것도 없고 돈 나갈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고 돈 벌어야지 돈 나가면 내가 뭘 할 거라도 있잖아요. 솔직히 병원비를 하든가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계속 돈 나갈 일만 생기니까 답답하고 근데 또 이런 거 얘기하면 엄마가 요번에도 차 저거 박힌 거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그게 또 양방향인가 쌍방향인가 이렇게 좀 회전식으로 되는 그거라서 그 사고 시간대에 만약에 그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내 차를 안 찍고 있었으면 그 범인은 못 잡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자비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었던가, 아니면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무슨 많이 답답해. 엄마한테 그것도 얘기했더니, 아니 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냐고. 12월 달에 자동차 네 짝, 바퀴 네짝다 펑크 나가지고 주위 외국인이 좀 많이 산단 말이야. 네짝다칼 갖다가 찌르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바꾸는데도 50만 원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다 들어주는 이유도 본인이 이런 얘기를 원래 부모님한테도 하고 내 형제간한테도 하고 뭐 친구한테 자존심 때문에 못해. 맞아요. 그래서 다 들어주고 싶었어. 본인 얘기를 말도 끊기도 싫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원 없이 할수 있도록. 원래는 주절주절 하는 사람이거든, 본인이. 원래는 되게 밝고 명랑하고 애교도 있고 어릴 때 그랬다고.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애교도 없어지고 내가 그냥 진짜 남자처럼 너무 무뚝뚝하게 정말 내가 가장이 된것 마냥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 그게 이제 본인이야.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다 보니 아직 그 내면 속에는 동심의 마음도 있다고. 옛날에 그 좋았던 기억, 내가 또 기뻤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급한 거야. 마음이 너무 급하다고. 뭘 해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도 빨리 벌어야 되고, 내가 남자를 만나도 빨리 좋은 남자 만나고 싶고, 빨리 내 삶에서 벗어나고 싶고, 해방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도 큰 거야. 그렇다 보니 작은 일에도 신경이 쓰이고, 그 작은 사건 하나도 왜 이렇지?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나? 뭐 있나? 아,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만 든다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좀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거든. 쉬는 날도 없어. 그 쉬는 시간조차도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남들 놀 때도 난 일을 하고, 내가 일하면서도 또 불안해. 일을 하는데도 불안한 거야. 어떻게 이 돈을 또 메꾸지? 벌지? 또이돈 모았는데 또 이거를 또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이걸 또 못하면 어떡할까? 평생에 그 전전긍긍 하면서 사시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거는, 물론 신의 강물이다 보니까 사주가 높아서 이런 기운을 안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이겨내야 될 뿐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정신병이라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것도 정신병이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정신병원 가가지고 상담도 받아보고 약도 받아보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좀 나아진 나아진 건 게 없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 안 다니고 가끔씩 심리 상담만 맞아. 받아보는 거. 만약에 그런 병원을 다니면서 내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나아갈 병이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근데 내 경험상은 그래. 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본인 삶을 보니까 내 어릴 때의 삶과 그런 게 너무나도 겹쳐지는 것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근데 이런 조상바람이 많이 부는 집안, 이렇게 풍파가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간 마음으로 살기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제 조금 공을 들이고 많이 빌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공을 들여야 할 돈을 자꾸 내가 모르고 살다 보니까 자꾸 엄한데 새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 본인도 그걸 알 거야. 맞아요. 처음에는 근데 몰랐는데 이게 자꾸 겪다 보니까 아, 이게 원래 내 돈이 아니고 이렇게 써야 하는 돈이구나. 이걸 본인이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마음 맞는 곳을 좀 찾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 맞는 것도 찾고 싶고 그동안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모아두잖아요. 모아두면 이게 이제 여윳돈이 있으니까 뭘 해봐야지 뭐 계획도 세우고. 해보던가 아니면은 이제 또 비상금식으로 놔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쓰던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이 널널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있다 보면 갑자기 엄마가 이빨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차 사고 나가지고 차 폐차하고 새로 해야 되는 일이 생기던가 그런 식으로 모아둔 돈이 다 가족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나한테 들어가가지고 내가 뭔가 스펙업을 하던가 아니면 나한테 좋은 뭐라도 하면 그게 억울하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게 저 외에 다른 데 들어가고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생각도 들고 억울하고 근데 솔직하게 한 번은 저도 켜본 적도 있어요. 한 두 달 정도 켜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두 달 갔다가는 좀 그렇잖아요. 보기 근데 그냥 내 마음 편하라고 켜놨었는데 그 선생님하고 좀 안 맞았었는지 좀 이제 초 켜놓은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초도 안 켜게 되고 근데 또 초 켜는 얘기하면서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는데 그 상대가 없어지니까 또 나는 또 답답해지고 뭐 꿈 이상한 거 꾼 게 있어도 물어볼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좀 답답하잖아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오게 됐는데 본인이 힘든 것도 다 알고 어떠한 상황인 것도 나도 다 알겠어. 하지만 지금 당장에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이런 귀신들의 장난에 본인이 휘둘리는 게 많다고. 불안하단 말이야. 몸에 여기저기 이제 왕자신 조상님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착해. 그렇다 보니까 찾고 그렇게 시키시는 본인 이제 조상님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대로 원하시잖아. 원과 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본인이 자꾸 더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다 알겠지만 아직은 시기도 아니고 때가 아니라 그래. 그렇다 보니 본인이 이런 거를 좀 인간적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누구 하나 말 들어줄 사람, 내가 조금 내 속마음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때까지 어떻게든 다 살아올 수 있다고 본인 생각하고 사셨다고.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지. 다 일단 그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가족만 있으면 된다. 뭐 그때는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되었고 가족은 나 배신 하나 했고 가족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가족들도 좀 저 한심스럽게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한 번씩 화나지? 네. 화남이 주체를 못하겠지? 주체는 못한다기보단 그냥 그 화를 억누르고 참지를 못한다고 그 분을 최대한 그래도 억누르려고 노력은 하는데 삭히려고 노력은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삭히려고 노력은 하는데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을 때는 한 번씩 있어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다 때려 부셔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는데 본인 집안에 이게 좀 험한 조상들이 너무 많아. 아파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리고 이 집 사살기도 보이고 자살기요? 자살기도 보이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맞아요. 한 번씩 목을 조이는 느낌이 들어. 맞아요.
이 자세 문제 때문에 그래. 숨쉬기가 그렇구나. 좀 장기층. 맞아. 그래서 이 자살기가 목을 메고 가셨는지 이 원가 한이시다 보니까 본인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고 한 번씩 장기침이라든지 내 목을 죄이는 느낌,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가만히 있다가도 왜 이럴 숨 쉬기도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침 같은 거 위로 올라오다가 맞아 식물처럼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있고 다시 내려가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위도 안 좋다고 본인이. 그래서 이런 자살기의 역량 그리고 험하게 가신 조상님들이 본인 몸을 왕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귀문관살이 열려 있어서 본인이 들어오자마자 이 귀들이 이제 내가 있다고 나를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야. 본인이 힘든 거는 이런 조상님들 때문에 왕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험하게 가신 분들 때문에 본인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내가 아무리 내 성격을 다듬으려고 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내가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근데 본인이 좀 많이 누르고 사는 거야. 맞아요. 왜냐면 내가 아까 착하다 그랬잖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살려고 옛날에 그 기억 때문에 좋았을 때의 기억 나도 한때는 그랬었는데 그 어릴 때의 동심 하나로 이때까지 살아오신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이런 부분은 정리 정돈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 또한 이제는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지셔야 돼. 조금만 뭐 일 있으면은 이건 왜 이럴까? 이것도 뭐 있는 거 아니야? 또 귀신 씌인 거 아니야? 자꾸 점집 다니면서 본인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맞아요. 또... 힘들어서 의지하는 건 맞지만은 너무 많이 의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병이 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인간으로서 조금 이겨낼 부분이야. 정리를 하시는 것도 본인이 나중에 하셔야 되는 거겠지만은 일단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고 이런 귀들의 장난에 너무나도 휘둘리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 인간적으로 너무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 의지도 너무 많았어.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다 보니까 내가 암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무너져 버린 거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의지할 곳을 한 군데로 찾으셔가지고 조금 굳이 초를 안 켜도 내가 내 말 들어줄 수 있는 곳, 내가 울 데가 없잖아. 그럼 울고 갈 수라도 있는 곳, 그런 곳을 한 군데 찾으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저기 다닌다고 해도 본인이 성에 안 차. 맞아요. 본인 마음에 드는 데가 없다고. 맞아요. 또 보는 눈은 높아.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데가 하나도 보는 눈이 높아서 남자를 볼 때도 쉽게 안 봐. 내 말대로 따라줘. 본인의 뭐 남자친구가 이런 것도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안 해주면 본인 못 만난다고. 아 근데 아니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도 돈 벌고 있고 그 오빠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말인 거야. 네. 본인이 자존심이 강하잖아. 네. 그래서 남한테 내가 싫은 소리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잘 안 만나 본인이. 근데 남자친구라고 옆에 있어도 내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내가 주눅든 모습 들기 싫은 거야. 근데 내가 하는 말은 남자도 내가 그렇게 자신감 있을 때 나에게 걸맞는 남자가 아니면 본인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아 그건 옛날에 있었던 거 같아. 그런 거 있다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본인도 자꾸 나를 닫고 자꾸 이제 내가 깨우침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많이 바뀌신 거지. 옛날엔 안 그랬다고. 옛날에는 진짜 저 인성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이런 조상 바람 때문에 그런 거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올해는 내가 또 어떻게 힘든 게 있을까요? 미리 걱정할까봐 내가 미리 알려줄게요. 올해는 본인이 힘들 게 작년 수보다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수부터는 21년도부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제 찾아가는 시기라 그래. 그리고 이때까지 본인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난 다는 모르겠어. 하지만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펼치지도 못했다 그러시거든.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돈 되는 일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일 그런 데만 하셨다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평생 직장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직장을 좀 찾아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게 궁금해서 오신 거야. 맞아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애살도 있고 그리고 직감도 예감도 빠르고 눈치도 빨라.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전전긍긍해. 그러면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되겠지.
내 업을 가지셔야 되는 분이라고. 본인이 잘하는 거, 내가 재능 있는 거는 본인이 다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한두 가지 정도는 알아요. 내가 지금 살아온 걸 되돌아보면 내가 관심 있었던 것들, 내가 이런 거 할 때 좋아했었는데, 이런 거 할 때 재밌었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좀 찾아가셔야 돼. 내가 이 직업 하세요, 저 직업 하세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지 않으면 본인도 짜증이 난다고. 그래서 이 무당집에 가도 본인이 성에 안 찰 때가 많아.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근데 본인이 잘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본인이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치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힘들면 본인한테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는 일들이 옛날에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고. 그래서 본인이 이 약사줄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치료한다든지 살리는 직업 이런 쪽으로 가셔도 되고, 말로 풀어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본인이 상담 이런 쪽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 또 본인 말하는 것도 좋아해. 말하는 거 좋아해. 주변이 없어서 그렇지. 사람, 주변에 내가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사람을 많이 가려서 그렇지,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디 이렇게 많이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돈 벌어서 해야지 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근데 내가 직장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를 내가 또 빨리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평생 이렇게만 사는 건 아닌가,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이제는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올해 수에 본인이 금전을 만질 일이 있다 그래요. 제가요? 올해 이제 지금 당장에 지금 이제 3월이잖아. 네. 3월은 지금 바로는 없어. 근데 본인이 음력을 5월달 지나가고 이제 6월달 되면은 본인이 뭔가 이제 직장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본인도 이런 생각할 거야. 경기 탓하지 마라.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경기는 항상 안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 이제는 내가 기술직을 가진다 그러시거든. 그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고 그 건축 쪽 자격증도 있고 일단 자격증은 따놓은 게 많아요. 머리가 좋아. 그래서 자격증 더 많이 따도 돼. 본인은 평생 동안 공부를 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 일본어도 자격증을 제가, 일본어는 자격증을 따면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인 외국어는 많이 따놓으면 좋아요. 본인 해외줄이 있어서 본인이 34살, 35, 36, 2, 3년 정도 동안 해외에 가실 분이 있어요. 내가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본인이 좋아한다 그랬잖아. 네, 해외로 가실 운이 있어. 그래서 외국어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도 좋아요. 네, 스페인어도 배우려고 맞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또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나중에 일 시작하면 이거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장걱정 이런 거 생기고. 그럼 걱정 안 해도 돼. 본인 다 할 수 있어요. 본인은 내가 의지만 약해지지 않고 내가 이런 안 좋은 생각들만 버리게 되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 상처 이런 것들을 좀 비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냥 겉으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나오는 모습이 생기면 내가 사람들도 만날 자신이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가슴속에 그런 좀 험한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 내 모습들이 들킬까 봐 어려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